이번 시간의 주제는 조건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번 시간에 비교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비교를 배우면서 함께 불린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비교, 그리고 불린이라고 하는 요 재료들은 바로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요 틀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부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비교와 불린이라는 것의 효용은 이제 조건문을 만나면서, 조건문과 결합되면서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거니까요. 지금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문을 통해서 비로소 이 프로그램이 계산기보다 더 나은, 컴퓨터가 계산기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건문을 만나면서요. 자, 여기 제가 준비한 요 교환을 좀 보시죠. 자, 조건문이라는 것은 예,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다르게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실행이 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다르게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건문이고, 조건문을 다른 얘기로 얘기하자면 컴퓨터를 좀더 똑똑하게 하는 것이 이 조건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굳이 중요한 것을 꼽아보라면 저는 조건문과 반복문 그두 가지를 꼽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더욱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저는 조건문을 꼽겠어요. 예. 그만큼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프로그래밍에서 차지한 위상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문은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잡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또는 잘못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또 많은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되는 주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문의 문법을 좀 알아볼까요? 자, 조건문은 if라고 하는 것이 조건문의 키워드입니다. 자, if가 영어에서는 어디에 사용이 되죠? 가정법에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우리말로는 만약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무엇무엇이라면 무엇을 하고 아니라면 무엇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이 쓰는 자연어에서의 이 가정법의 용법이죠. 바로 이 만약에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if이고, if가 등장하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아, 이제부터 조건문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PHP 파일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실행은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 코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if라고 하는 것이 앞에 등장을 했죠. 요거 문법입니다. 문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if가 등장하면 이 영어에서의 가정법처럼 이 프로그래밍에서도 if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가정법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건, 예. 자, 괄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조건이 와야 됩니다. 바로 이 조건이 참이라면, 즉, 영어로는 true라면, 자, 이 가정법 if, 조건문 if 뒤에 따라오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요만큼의 코드가 실행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약속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if 뒤에 오는 따라오는 괄호 안에 올수 있는 값은 바로 불린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저기에 올수 있는 값은 true, 참일 때 true죠. 또는 false, 이두 가지 값만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값이 true인 경우에만 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요 구간이 실행된다는 거죠. 만약 여기에 있는 값이 false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내용, 즉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의 구간에 있는 내용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걸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자, 실행 된 결과는 뭐죠? result true라고 나옵니다. 즉, 요 안에 있는 요 구문이 실행이 됐다는 거죠. 자, 요거는 여기 있는 if 뒤에 있는 값이 false인 경우랑 비교했을 때 더 극명하게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예제는 방금 우리가 봤던 예제와는 다르게 if 뒤에 있는 요 괄호 부분이 true였던 것이 뭘로 바뀌었죠? false, 즉 거짓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조건문 뒤에 따라오는 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예제를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예제로 제가 변경을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코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과 사실은 똑같은 코드인데요. 조건이 현재 뭐죠? true, 참입니다. 참이면 여기에 있는 구간이 실행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래서 echo 1, 2, 3, 4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조건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따라오는 구문, 즉 echo 5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실행이 되기 때문에 화면에는 1, 2, 3, 4, 5가 출력돼야 정상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방금 우리가 봤던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가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예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예제고 여기 있는 요 파일 3.php가 방금 우리가 살펴본 파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로직이 같습니다. 어디가 다르냐? 바로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것은 조건이 true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조건이 false입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떠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느냐가 이번 예제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은 조건이 false이기 때문에 조건이 false면 여기 있는 요 구간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코드는 5라고 하는 결과값만을 화면에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는 5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자, if라고 하는 것의 어떤 역할 if의 의미를 좀 더 보강해주는 역할로서 else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if는 만약에 라는 뜻이고 if 뒤에 따라오는 조건이 참이라면 그 중괄의 것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인 경우에는 다른 것이 실행되도록 하고 싶다면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else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코드 보시면 자, if 중괄호가 나오고 중괄호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else가 오고 else 뒤도 if처럼 중괄호와 중괄호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if 뒤에 있는 이 조건이 참이라면 if 뒤에 바로 따라오는 중괄호 안에 있는 이 구간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조건이 true가 아니고 이게 false라면 else 뒤에 따라오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구간의 로직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로직의 결과는 조건이 true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게 실행이 돼서 화면에는 1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걸 제가 한번 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된 결과는 1입니다. 화면에 1이 출력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것은 조건이 true였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살펴보는 내용은 조건이 false입니다. 자, 조건이 false 때는 어디에 있는 구간이 실행이 되나요? 바로 이 else 중괄호 안에 있는 로직들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화면에는 2가 출력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제가 결과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와 else를 배웠어요. if는 뭐였죠? 예. if 뒤에 따라오는 조건이 참인 경우에 if 뒤에 있는 중괄호가 실행이 된다. 만약에 if에 대한 조건이 거짓이라면 else 뒤에 있는 중괄호가 실행된다. 잘 상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else if가 이제 나오는데요. 자, else if는 if와 else의 의미를 조금 더 보완해 주는 게 else if입니다. 자, else if의 어떤 용법은 코드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여기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if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else도 있습니다. if와 else가 모두 있어요. 자, 근데 중간에 뭐가 껴 있나요? else if가 두 번 나왔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else if는 반드시 if 뒤에 와야 되고 또는 else 전에 와야 됩니다. else if가 else 다음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적인 순서입니다. if가 나오고 else if가 나오고 else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만약에 else가 없다. 그러면 if 뒤에 else if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else if가 없다면 if 뒤에 else가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else if나 else는 모두 다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if는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else if는 else와는 다르게 마치 자기가 if인 것처럼 뒤에 조건을 자체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else라고 하는 것은 if의 결과에 따라서 종속되어 있습니다. 즉, if가 거짓이라면 if 뒤에 있는 조건이 거짓일 때 else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else는 자체적인 조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else if라고 하는 것은 자, else의 결과가 false, 즉 거짓일 경우에만 실행이 되는데 자기가 실행이 될 때, 즉 if가 false일 경우에, 거짓일 경우에 if의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 else가 갖고 있는 이 조건이 true라면 그 else if가 가지고 있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요 구간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else if가 가지고 있는 조건도 false라면 예, else는 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고 그 다음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도 else if가 등장한다면 예, 그 else if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true의 경우에만 이 중괄호에 있는 구간이 실행이 되고 만약에 이것이 true가 아니라 false라면 실행이 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else if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100개, 200개, 300개, 1000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 if와 else 사이에 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else if가 동작하는 조건은 첫 번째 나오는 if가 거짓일 때 동작한다 라는 것이고 또 else if가 동작하는 또 다른 조건은 바로 else if 이전에 else if가 있다면 그것도 false인 경우에 동작한다 라는 것도 else if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요 내용들을 모아서 이 코드를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if가 조건이 false입니다. 그럼 얘는 실행이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러면 else if로 가겠죠. 그런데 else if의 조건이 true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될까요? 예, 실행이 됩니다. 자, 얘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또 실행을 할까요? 아닙니다. 얘가 실행이 되면 여기서 모든 조건문이 끝나게 돼서 조건문 뒤에 따라오는 이 구간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echo 2가 실행이 되고 echo 3, echo 4는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는 2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잘 출력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2가 출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로직을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요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볼 예제는 이거고 이전의 예제는 이겁니다. 자, 두 개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 부분에 있죠. 아니죠. 자,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전 예제는 else if가 true였고 이 예제는 else if가 false였습니다. 자, else if가 false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다음의 조건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 다음의 조건은 현재 뭔가요? true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이 실행이 되고 그 뒤에 따라오는 else는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결과값은 3을 출력하게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결과값 3이 출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예제는 예, 여기에 있는 것이 새로운 예, 예제입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것은 여기가 true였기 때문에 3이 출력이 됐는데 자, 이것은 예, 여기 있는 else if, 마지막 else if까지 false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예, else가 실행이 되면서 4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